워킹이 안 될 때 영상들을 좀 찾아봤었거든요. 그럴 때마다 좀 머리랑 좀 하체가 많이 흔들리면서 스트로크가 좀 흔들리는 장면들을 많이 봤었어요. 그러고 나서 올겨울에는 내가 무조건 하체는 꼭 잡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고, 연주훈련 때도 계속 프로님들께서 하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좀 동작들을 많이 신경 써주셔서 지금은 좀 많이 굳혀진 것 같아서 올 시즌은 좀 더 꾸준하고 일정한 좀 퍼팅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퍼팅은 손목을 많이 쓰지 않는 게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것 같고, 손목을 많이 쓰다 보면 정말 정확도 같은 거나 좀 실패할 확률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이 이제 몸이 축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거 두 개만 좀 신경 쓰시면 퍼팅은 크게 못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내리막은 좀 밀어주는 느낌, 오르막은 좀 때려주는 느낌,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.